영국에서만 팔던 모델입니다. 옛날 겁니다. 이게 박스 안에도 4X 들어있고, 제가 아직도 사용하는 52번. 이 뒤에 있는 수베란도 원기어입니다. 미국제 펜 420SS 있습니다. 조박사의 피싱 랩입니다. 지금까지 잠깐 보신 그 릴들이 전부 몸통 속에 요즘 릴들하고 다른 기어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웜기어 시스템입니다. 웜기어라는 거는 지금 요즘 대세가 되고 있는 하이포이드 페이스 기어와는 완전히 구조가 달라요. 과거에 초창기 스피닝 릴이라는 게 처음 나타났을 때 베벨 기어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1930년, 31년인가 1930년대 현대판 스피닝 릴의 원조, 영국 하디의 알텍스라는 최고급 스피닝 릴이 나오면서 그 릴이 웜기어 시스템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유럽제 릴의 고급 모델, 하이그레이드, 플래그십 스피닝 릴은 전부 웜기어를 설치를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요즘 시마노 다이와에 사용되고 있는 하이포이드 페이스 기어라는 거는 일본의 오모리 제작소가 1960년대인가요? 70년대인가에 최초로 개발한, 제조 단가가 싸고 성능이 좁고 부드러운 그런 스피닝 릴용 전용 기어 시스템입니다. 그게 이제 대중화가 된 거죠. 그게 개발됐을 때도 유럽제 릴들이 다 망해서 사라질 때까지 제일 좋은 모델은 웜기어를 썼어요. 그리고 중저가 모델에는 그 하이포이드 페이스 기어를 쓰고요. 요즘은 왜 웜기어를 안 쓰느냐?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기계 공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저는 섬유 관련자 한 사람이지 기계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이제 섣부르게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주서들은 소리에 의하면 웜기어를 만들기가 어려운가 봐요. 제조 단가가 굉장히 높고, 만들 때 정밀성을 요구한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주서 들었습니다. 과거에 요게 1980년대 중반에 나온 아부 카디날의 아웃스풀 스타일 최초로 나온 모델이에요. 속에 들어있는 기구는 이 구형과 다를 게 없이 웜기어입니다. 근데 요거는 메이드 인 재팬이에요. 메이드 인 스웨덴이지만. 그래서 요거를 OEM 방식으로 일본서 이제 제조하게 됐을 때, 본사에서 파견한 직원이 굉장히 고생을 했대요. 일본에 와서 일본에서 처음 요리를 만들어주는 회사에서 이 릴링 감촉을 제대로 내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서 그 본사 직원이 몇 주 동안 일본에 머물면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제대로 될 때까지 고향을 돌아가지 못했다. 아무튼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그만큼 만들기가 쉽지 않았었다. 그런 거겠죠. 웜기어는 일반 다른 기어하고 다르게 기어와 기어, 그러니까 드라이브 기어하고 피니온 기어의 접촉 면적이 굉장히 넓다고 그래요. 세네 배. 그리고 기어산과 기어의 골이 이렇게 이제 맞물릴 때, 이렇게 맞물리는 게 아니라 웜기어는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물리는 구조다 보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매끄러운 느낌이 나고, 또 내구성이 굉장히 좋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자는 조력이 약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알아보니까 아주 고속 기어비로 했을 때 그 기어 효율이 다른 기어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 근데 낚시용으로는 그렇게 고속 기어비를 만들 일이 없다. 뭐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한 개씩 보여드릴게요. 유명한 카디날 33의 디럭스 모델이죠. 그
금장 모델 나왔을 때 디럭스 모델 중에 그 중에 하나였고. 가장 많이 사용하던 카디날 3, 제가 이 오른손이 고장이 나가지고 제가 요즘 이거는 잘 안 쓰고 있어요. 오른손으로 이 트위칭 하는 게 지금 이 관절 문제가 생겨서 왼손으로 낚시를 하다 보니까 요즘 다 이것들이 그냥 장식용으로 밖에,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오래된 카디날 44의 익스프레스, 영국 한판이에요. 영국에서만 팔던 모델입니다. 과거에 좀 쓰던 카디날 4X고요. 가장 갖고 싶어 했던 소형 카디날, 최초의 스웨덴제 아우스풀 카디날 52. 이게 후속 모델이에요. 이건 요즘도 씁니다. 그래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놨어요. 이렇게 왼손으로 낚시하는 수밖에 없게 돼서. 152, 요 모델의 염가판 152. 이것은 54번인데, 제브코 카디날, 그러니까 잠시 미국의 제브코, 가르시아가 되기 전에 제브코가 유통을 맡고 있을 때는 이런 모델이 나왔었고, 제 한창 학창시절 많이 사용하던 카디날 3입니다. 요즘도 써요. 소가디네 낚시에 쓰면 재미있습니다. 웜기어가 그렇게 좀 매력이 있어요. 이탈리아제 완전 180도 이렇게 개방각이 크게 열리는 릴은 유일무이합니다. 이탈리아의 알체도의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아부의 마지막 작품 일전에 보여드렸죠. 이거 역시 웜기어 모델의 수베란입니다. 미국 팬의 스핀피셔의 420SS, 요것도 웜기어 릴이에요. 우리나라 정식으로 화로스포츠가 수입하고 그랬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이거. 근데 확실히 유럽제 웜기어에 비교해서는 조금 이 릴링 감촉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매끄러운 건 변함이 없어요. 독일제들 최고입니다. 이건 독일제 퀵, 어마어마하게 부드러워요. 독일제 웜기어는 이건 대단하다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이중으로 된 카본 수지로 만든 스풀인데 깨지지 말라고, 다른 메이커들 건 많이 부서지거든요. 이중 구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벌써 스풀에 경사지게 감을 것이냐 아니면 완전 수평으로 감을 것이냐가 다 대책이 돼 있었어요. 요 위치를 하면 역 테이퍼로도 순 테이퍼라도 완전 평행으로도 사용자가 마음대로 낚싯줄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그거는 초창기부터 그랬어요. 50년대 퀵부터. 이건 보여드렸던 기념 모델이고, 이게 최후의 독일제. 여기에는 다 웨스트 저만이라고 써있지만 이거는 이제 통일 독일된 이후에 나타난 DAM 퀵의 최후의 웜기어릴. 설계는 좀 그지 같습니다. 퀵답지는 않고 이 로터 스풀 경이 너무 좁고, 독일 사람들 체형에 맞게 설계가 돼 있어가지고 우리 동양 사람들은 손이 작으니까 이게 안 닿아요. 하지만 이 릴링 감촉은, 이 릴이야말로 세계의 으뜸입니다. 지금 요즘의 이그지스트, 요즘의 스텔라 될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많은 브랜드 중에서 퓨어 피싱에도, 시마노 다이와에도 웜기어를 지금 사용하는 스피닝 릴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퓨어 피싱에서 가끔 이
레플리카 복제품을 만들잖아요. 이 카디날 33 또는 카디날 3의 복제품을 만드는데 그건 원기어니까. 일본도 과거부터 웜기어를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에 수출도 많이 했고 그랬으니까. 요즘 퓨어피싱 재팬 홈페이지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동안에 레플리카 모델들이 여러 가지 종류 나왔는데 전부 웜기어니까. 물론 오리지널 이 기어하고 호환성은 없습니다. 부속이 조금, 수치가 조금 달라서. 이거는 더군다나 하이스피드 모델이라고 해서 오리지널에 없던 모델이고 이쯤 아닐까요? 현대 웜기어 모델이 달려있는 릴은 현재 2024년 현재의 경우 생산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하고 일단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선 아직 만드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회사는 미국이고 공장은 일본이고. 오랜만에 퓨어피싱 재팬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지금 소량 생산하고 이제는 카탈로그에서 뺐구나. 뭐 물론 또 이제 소비자들이 원한다고 팔릴 것 같다 그러면 또 소량 생산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웜기어의 스피닝 릴은 이제는 환상의 스피닝 릴이 되지 않겠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웜기어를 이용을 해서 루어낙스 자주 가는 이유가 이게 옛날 모델들이잖아요. 근데 담는 이 느낌이 최신 시마노 다이와보다 더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럼 이 화면상에서는 여러분한테 어떻게 보여드릴 수, 느끼게 만들어 드리고는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